인천의 한 바닷가 마을. 초록의 공원을 마주한 언덕 위에 아주 작은 집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날이 없는지. 얼마나 오래된 구옥을 요즘 지은 새 집처럼 리모델링한 집이라죠. 잎이 되게 싱싱하다. 꽃도 너무 많이 폈어. 이거 빨간색 열매 맺잖아. 젊은 부부가 일찍 집 짓기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야근이 되게 잦은 그런 맞벌이 부부였는데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갔더니 어느 날은 약간 좀 지치더라고요. 도시를 우선은 좀 떠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컸는데 인천이 도시가 아닌가? 아니죠? 도시죠? 약간 시골 같은 인천의 한 구도심까지 오게 됐습니다. 나만의 안식처를 찾던 부부는 오래된 집과 인연이 됐다지요. 서로에게 끌린 것처럼 이 동네에서 바라본 풍경에 그만 한눈에 반해버렸답니다. 여기에 딱 왔을 때 지금쯤 이렇게 이 시간 해질 무렵 노을이 너무 예쁜 거예요. 바다를 멀리 끼고 또 서해 쪽이니까 일몰이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때 되게 심적으로 되게 위안받는 느낌? 첫인상이 정말 되게 강렬했던 것 같아요. 노을 지는 바다가 보이는 집. 이젠 집안에도 풍경을 갖게 됐답니다. 나무가 있는 작은 마당, 그리고 그 마당을 좋아하는 반려묘 도라미가 만들어내는 풍경이죠. 작은 마당이 주는 위안은 생각보다 크다네요. 방에서 바깥에 이렇게 바라볼 때 이런 잎사귀 이렇게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보면 진짜 되게 마음도 차분해지고 성격이 포악한 사람들도 유순해질 것 같아요. 힐링 공간으로 부족함이 없는 1.5평짜리 마당. 그 마당을 기가 막히게 즐기는 녀석은 도라미라죠. 마당 하면서 돌을 깔았는데 어느 날 정말 너무 시원하게 뒹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맥반석 구이 같다고 막 이랬는데 좀 노릇노릇하게 굽다가 이제 조금 만족스러우면 나무 밑에 그늘 가가지고 쉬더라고. 아 근데 보는 사람도 너무 시원해가지고 대리만족이 있습니다. 1.5평이 주는 행복감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사람도 고양이도 묘하게 행복한 이 집. 과연 건축의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인천에 상륙한 찬란하신 두 분. 건축탐구 안방 마님 노은주 소장과 짝꿍 임영남 소장이십니다. 저 메가더 동상 앞에서 사진 찍고 그랬는데 네. 바다가 쫙 보이는 여기가 전망이 진짜 좋은 데인데 언덕 멀리까지 위에. 다 보인다. 바다가 다 보이는 유서 깊은 동네입니다. 지금은 도시 재생을 통해 동화 마을로 거듭났다죠. 여기가 차이나타운 근방에 동화 마을이라고 할 수도 있네요, 여기에. 그러니까요, 색깔이 이렇게. 아득하고 파스텔 톤에 다양하게. 아, 그러니까요. 골목길은 옛날 골목길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어린 애기들 데리고 오면 좋아할 것 같긴 해요. 애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뭐 하나, 피터팬도 잠깐 나타나고. 그리고 이런 축대 위에 있는 집들은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들인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독주주택을 위에다가 이제 시멘트 바르고 이러면서. 네, 세월이 지나면서 네. 계속 증축하고 입고 네. 그래가지고. 다 개조했는데 요 집은 그래도 형태가 많이 남아요. 이 집도 좀 남아요. 네, 이거 그대로 입은. 이 근처에 어디 뭐 집이 있다고. 잘 고친 집이. 잘 고친 집 있다고 하는데
근데 여기 뭐 이 집인 것 같죠? 여기 아, 좀, 이 집인 것 같아요. 반짝반짝하는 게 있는데 하나 깔끔하게 된 집이 하나 있어요. 3층인가? 막 되게 높은 집이 어, 그러네요. 동네를 밝히는 새 집 같은 구어. 금방 알아보셨네요. 이렇게 축대가 있는 걸로 봐서는 네. 여기가 1층이 아니고 지하인 것 같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아. 급경사래에서 네. 거기에 이렇게 집을 올린 것 같아요. 여기가 1층이 되고요. 네. 아, 원래 경사지에 이렇게 지하가 들어가면 반은 지상으로 나오니까 네. 1층처럼 쓸 수 있잖아요. 아. 약간 그런 1층인 줄 알았던 가게는 절반 이상이 땅 아래에 있어서 지하로 인정된다네요. 보너스 공간인 지하 덕분에 3층처럼 쓰지만 2층 건물인 셈이죠. 올라가 때문에 하나 나오네. 어, 여기서 점점 경치가 보인다. 그때가. 아. 이야, 더 시원하다. 그러네.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요거 누르면 될 것 같아. 오, 매소리가 명찬.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아이 고양이가. 아, 이쁘다. 아이고, 그렇게 무서우셨어요. 도라미의 활약 기대되네요. 아, 저택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니, 마당이 이렇게 넓은 마당이 있어요. 네. 아니, 이렇게 좋은 마당을 감춰놓고. 아니, 밑에서 전혀 예상지도 네. 못했는 네. 아니, 밑에서는 벽만 네. 보여가지고. 네, 그렇죠. 아, 이렇게 다 막아놓으셨나? 막 그랬는데. 되게 넓은데요? 어, 마당이. 아니, 근데 집의 규모를 예상을 네. 못하겠어요. 네. 밑에서 볼 때. 네. 아, 그렇죠. 네, 예상을 맞아요. 할 수가 없어요. 네. 예, 이렇게 단단단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네. 성체 같기도 하고. 아, 되게 원래는 몇 년도에 지어진 집인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원래 집은. 1968년도에 지어진 집. 68년에. 네. 아. 68년 지어진 네, 집인데 네. 저희가 해충을 시켜. 1968년에 지어진 구옥은 증축과 수리로 50년을 버텨왔던 집입니다. 그 집에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지금의 모던한 집이 탄생했죠. 마당을 품은 1층은 안쪽으로 꽤 깊어 보입니다. 그 여기가 몇 평 정도 돼요? 요 한 층이? 이 실내 공간은 지금 12평이고요. 12평? 네. 아. 저희 대지가 24평인가? 24평. 아, 네. 딱 반이구나. 네. 이게 12평밖에 안 되는 공간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되게 깊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네. 12평을 부부의 삶에 맞춰 군더더기 없이 설계했답니다. 여기 침실 한번 네.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 현관 옆으로는 마당이 보이는 안방이 자리하고 있네요. 아, 이 앞에도 이렇게 정원이 쫙 보이네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다음에 텐마루가 딱 앞에 있어가지고 되게 좋다, 여기도. 이렇게 가을에 화살나무가 빨개지면 맞습니다. 되게 환하겠다.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네. 정남. 햇빛, 네, 햇빛도 되게 잘 들고. 지금은 이제 날씨가 좋아졌잖아요. 네. 이제 봄이 되고 더워지니까 네. 이제 이쪽이 얼마 전에 이제 침실로 저희가 바꿨어요.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원래 뭘로 쓰기? 그 손님 오거나 하면 손님 방으로도 쓰고 소파를 두고 뭐 책 읽기에는 여기가 제일 좋기는 해요. 그렇죠. 네. 새소리 들리고 네. 나무 있고. 아. 봄이 되니까 이제 봄맞이 겸. 봄맞이 겸. 네, 맞아요. 얼마 전까지 침대 대신 소파가 놓여 있었답니다. 놓고 방 배치를 바꾸는 건 연례 행사라지요. 됐어? 옮겨. 손발이 척척 맞는 두 사람입니다. 침대. 침대. 침대방도 일사천리로 진행됩니다. 에이씨. 자, 갑시다. 이야, 저 큰 프레임도 좁은 복도에 걸리질 않네요. 이삿짐센터 직원이라고 해도 믿겠네. 오케이. 높은 것을 좋아하는 도라미에게는 금세 새 장난감이 생겼습니다.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아이 가시가. 이제 통기자. 아, 매트리스 위에 올라갔어? 응, 매트리스 위에. 도라미 덕분에 한숨 돌리고 다시 시작된 방 바꾸기.
작은 집을 넓게 쓰는 비밀이랍니다. 되었습니다. 직원이 바꾸니 알콩달콩 이사는 마쳤네요. 야,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어, 완전 마음에 들어. 잘 됐네. 이번에 잎도 진짜 많이 났어. 이젠 나무를 보며 깨어날 수 있다죠. 마당으로 난 큰 창 덕분에 좁은 방의 답답함을 해결했네요. 오, 보람이가 향한 저기 어딜까요? 아, 계단 옆 공간에 화장실이 숨어 있었네요. 이쪽 화장실인가 봐요. 네, 맞아요. 아, 화장실도 되게 아기자기하다. 정말 필요한 정도만. 아, 그러네요. 군더더기 없이 설계된 0.5평짜리 화장실입니다. 아니, 그럼 이것도 서랍인데? 아, 아이고, 열어도 되나? 네. 이게 다 서랍이구나. 다 서랍이구나. 계단 밑에 공간을 이용을 해서. 아, 계단 안으로 쏙쏙 드나드는 수납장. 참 기발한 설계네요. 여기가 또 드레스룸이라는데요. 자가도 있을 건 다 있는 집입니다. 와, 그리고 아니, 욕실에서 나왔을 때 네. 바로 옷 갈아입을 네. 수도 있고. 아, 근처에 세탁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세탁기? 세탁기가 숨겨져 있어요. 아, 그래요? 찾아 퀴즈예요? 네. 아, 여기에. 아, 여기 있구나. 아, 이렇게 되면 또 가려지네요. 또. 네, 이게 공간이... 주문 역할을 네. 하는 건데. 아, 그러네요. 네. 세탁실은 스윙도어를 달아 활용도를 높였네요. 예, 세탁실 문을 열면 복도에선 중문이 닫히게 되죠. 저쪽에서 봤을 때 몰랐어요. 여기에 이런 공간이 숨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작은 집에서는 이런 수납 공간을 적재적소에 잘 놓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제 포스가 느껴지네요. 네, 이 집에서 틈새를 활용한 수납 공간 중에 마루미치를 빼놓을 수 없답니다. 단차를 이용해 설치한 서랍장에 신발을 보관한다지요. 말을 안 하면 여기에 서랍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옛날 우리 시골 마루 밑에 보면 장작도 넣고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접목을 시키긴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작은 집에서 철진한 신발 보관하기에 이보다 더 요긴할 수가 없답니다. 때로는 좁은 공간에 숨기 좋아하는 도라미의 놀이터가 되기도 하지요. 아무리 봐도 이 집의 가장 큰 수혜자는 도라미가 아닌가 싶네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기엔 작은 집인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다 꾸겨서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계를 하면서 작은 집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1cm의 공간까지 다 찾았던 것 같아요. 1cm 공간. 1cm도 놓치지 않으려는 알찬 설계로 탄생한 12평 공간. 가장 안쪽엔 방이 하나 더 있답니다. 여기도 방이네요, 그죠? 네. 원래 안방이. 아, 여기가 안방이에요? 네. 겨울에는 네. 여기가 따뜻해서 네. 여기를 침대를 두고 쓰고 얘 또 네. 언제 이리 왔어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인형인 줄 알았어요. 인형인 줄 알고. 도라미. 아, 여기는 문이 있네요. 근데. 네. 아, 여기 슬라이딩 문이 있어요. 슬라이딩 도어. 슬라이딩 도어. 그러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는 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문을 닫으면 아, 문 뒤에는 예. 또 이렇게 이게 숨겨진 예.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도 되게 좋다. 이렇게 아이디어가. 문 뒤에. 아. 슬라이딩 도어 안쪽에도 수납 공간이 숨어 있었네요. 추억이 깃든 아끼는 보물들을 간직하는 곳이랍니다. 12평에 방 두 개와 화장실, 드레스룸까지 치밀한 설계가 대단하네요. 낡고 작은 집을 부부의 삶의 방식에 맞춰 리모델링한 집. 일상에 지친 두 사람에게는 마음껏 기대 쉴 수 있는 휴식 같은 공간이랍니다. 아무렴요, 더
보람이에겐 말할 것도 없죠. 확실히 자유롭죠? 자유도가 되게 올라간 것 같아요. 정말 남 눈치 보지 않고 하루 종일 노래를 틀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가끔 추고 혼자 춤추고 그리고 정말 내 공간 안에서 신나게 그냥 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가장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1층 구경밖에 안 한 거 알고 계세요? 2층엔 또 뭐가 있을까요? 도라미를 따라 가보는 2층. 여기 위에가 높다 여기. 계단 등도 되게 이쁘게. 홈라이트 사이즈로. 여기 대공간이네. 네. 2층에 넓은 주방이 있었네요. 보통 1층에 주방을 두는 것과는 거꾸로인 집입니다. 이 독특한 설계에는 이유가 있다죠. 전망이 좋아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주방 겸 거실로 쓰고 있답니다. 가운데 근데 이게 뭐예요? 아 이게 저희가 이제 구조상 이게 내력벽이었어요. 아 이게 내력벽이고 옥상을 받치고 있는 벽이라서 예. 이거는 이제 허물 수가 없어서 요거는 조금 더 보강을 해서 쌌습니다. 아. 내력벽을 보강하면서 수납 공간을 짜놓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네요. 그러면 이 공간이 넓이가 8평인 거예요? 네, 여기 한 이게 8평. 그럼 여기가 지금 기능은 주방 겸 거실. 식당 겸 거실 겸.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앞에 또 테라스가 있으니까. 넓다 이 테라스도. 네, 테라스가 꽤 넓어서 이게 이렇게 좁지가 않아. 이게 넓고 전망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저기 사람들은 보통 집 지려면 한 20평, 30평만 돼도 좁다고 그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사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20평에서도 이렇게 생활이 다 되고 이런 걸 한번 딱 보여주고 싶은데 아주 이 집이 모범적으로 딱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외부 공간이 이렇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이런 공간 있으면 여기를 막아가지고 공간을 넓히거든요. 맞아요. 네, 저 기둥년 때까지 혹시 샤시가 있진 않았나요? 예전에.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옛집에서 불법 증축된 면적을 덜어내고 리모델링으로 테라스를 되살렸습니다. 줄어든 실내 공간에는 큰 창을 달아 실제보다 넓어 보이는 효과를 거뒀죠. 작은 집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건축의 비밀은 외부 공간에 있었습니다. 와, 여기가 쫙 보인다. 네. 여기가 자유공원이고 네. 여기가 바다죠. 저쪽이 월미공원이고 월미등대. 네. 아. 저기 보이는 등대 같은 게 저게 이제 월미등대. 월미등대. 전망대 월미도구나. 네, 그러고 보니 슬기로운 리모델링 덕분에 바다를 앞마당 삼아 살고 있네요. 그 집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장점과 단점을 이해를 하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그걸 활용을 하고 오히려 더 좋게 만들 수 있느냐를 고민을 하는 게 설계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존에 여러 가지 이 집이 갖고 있는 한계와 이런 것들 현대적인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시켰는데 하나도 무리함이 없이 잘 고쳤거든요. 그런 것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 사이에 몇십 년 사이에 법규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강화가 되면서 주차장을 넣어야 되고 구조는 또 더 강화돼야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높이도 또 제한되고 이러다 보면은 똑같은 크기의 집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축하는 것보다는 장점들이 있거나 할 때 그럴 때는 이제 고쳐 쓰는 걸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해질 무렵 부부는 백고동 소리를 들으러 옥상 캠핑을 떠나곤 합니다. 맥주 한 잔해. 그런 장면에서 하나 짠 남겨야지. 바닷가 마을에서만 누릴 수 있는 낭만이 찾아오는 시간. 이 해가 질 때 저녁 노을이 되게 좋은 동네. 그럴 때마다 이제 백고동 소리 한 번씩 딱 들으면 아 내가 바닷가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백고동 소리가 들리면 이상하게 그 소리가 되게 편해요. 어? 여기 너무 좋다. 여기 이사 오기 잘했다. 되게 별거 아닌 건데 그냥 뭔가 되게 편안함을 주는 그런 어떤 소리 같더라. 지금도 참새 소리밖에 안 들려요. 아, 오토바이 소리. 이 집에 와서 별것 아닌 일에도 참 많이 웃는답니다. 백고동 소리 한번 듣지 못하면 어떤가요? 네, 오늘도 이렇게 어김없이 붉게 물든 노을을 볼 수 있는 거려. 집이 또 주는 그 어떤 휴식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또 집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이 집은 나한테 되게 좀 여러 가지 재미를 만들어주는 집인 것 같아요. 가장 나다워질 수 있는 공간. 나의 취향과 시간이 녹아들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점 켜켜이 쌓아져가는 오래될수록 편안하고 내 것이 되어가는 그런 것. 집의 숨결을 불어넣어 만든 나만의 안식처. 지친 일상에 여유를 되찾게 해준 이 집에서 부부는 오래도록 행복을 꿈꿉니다. No, I don't.